안녕하세요. 식명 콕 집어준 천진이 아사입니다. 아, 깽깽풀이 예, 활짝 폈어요. 여기도 폈고, 여기도 폈고, 여기도 폈어요. 여기는 햇빛이 조금 적은 데라서 아직도 안 폈고. 이거는 시들어져서 자연 발화된 겁니다. 딱한 송이 폈네요. 백작약도 꽃대 물고 있죠. 세 개나 물고 있고. 요거는 앵초예요. 일반 앵초인데 요 아주 번식력이 무지무지 좋습니다. 앵초는 큰 앵초, 앵초, 그다음 설앵초. 아, 설앵초는 4월에 입고 예정이에요. 아주 귀한 아이죠, 설앵초는. 여기도 백작약. 그래서 앵초들. 많이 번졌어요. 앵초는 번식력이 아주 좋습니다. 앵초는 꽃을 차로도 먹어요. 차로 활용하면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하늘 말나리예요. 말나리와 하늘 말나리의 차이는 그 잎에 있어요. 잎에 하늘 말나리 잎에 얼룩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갈색 같은 게. 근데 말나리는 그게 없어요. 그두 개로 말나리냐 하늘 말나리냐 이렇게 구별을 할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하늘 말나리예요. 요씨 떨어져서 난 거예요. 자연 발화된 거. 요렇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늘 말나리인지 말나리인지 잎을 보시면은 구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